보드 먹느라고. 더 슬라임 바운드. 창작마당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모드가 나왔죠. 진짜 딱 봐도 약반 모드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난하게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이렇게 합시다. 애시드 슬라임 1 데미지를 주고 독을 2턴 부여합니다. 뭐야 버접 이기 에너지 힘센 이기 3 데미지를 주고 적이 독에 걸려있다면 카드를 뽑습니다. 저거네. 저거 우와 슬라임드 효과를 줍니다. 닭꺽이네. 닭꺽 코스트도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어? 아 딴거 효과도 봤어야 했는데 거머리에요? 뭐야 그리드 오즈를 넣습니다. 그리드 오즈 슬라임이라서 괜찮음. 뭐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요? 그리드 오즈를 전투마다 생성합니다. 50골드를 주고 힘을 증가한다. 그러면은 휴식 많이 보는 게 좋겠네. 개꿀이잖아. 뭐야 성직자 아저씨 슬라임한테도 서비스 해주네. 4 데미지를 줍니다. 리빙 월 10블록을 얻고 공격자에게 슬라임을 부여합니다. 슬라임은 어디다 쓰는 거야? 굽 스프레이 모든 적에게 8 슬라임과 3 독을 부여합니다. 슬라임 설명이 남아있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공격 피해 받는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슬라임 이펙트를 흡수하면 절반만큼 체력을 회복하고 소모합니다. 턴이 종료되면 절반으로 깎입니다. 슬라임 스파이크. 그러면 이거 슬라임이 재생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네. 7블락을 얻고 3개시를 얻습니다. 3개시를 잃어버리고 3개시를 다음 턴에 잃어버립니다. 야 당연히 깨시지. 뭐 깨시 우린 모두 깨시를 좋아하지. 그러면 심장도 가볼까 이번에. 메가 릭 리치 라이프 2 데미지를 줍니다. 2 독을 줍니다. 2 힐을 합니다. 익죠. 겁나 심플하고 괜찮은 카드네. 보스를 지켜라. Prevent the next time you are damaged by an enemy attack losing all this slime. 그 다음 공격에 버퍼네. 버퍼 버퍼인데 슬라임이 죽네. 이거 약반 모드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만들었는데.
대타출동이네. 랜덤한 슬라임을 뺐습니다. 채. 핥는 슬라임. 뱉을 때 체력 드네. 근데 나는 슬라임 티세트. 휴식에 들어가면은 아니 이거 약반 모드인 줄 알았는데 되게 괜찮은 모드네. 다음 턴에 에너지를 두 개 얻고 카드를 두 장 들어갑니다. 두 장 보존까지 합니다. 뭐야 도플갱어인데? 슬라임 크러쉬네 이거. 좋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슬라임 효과가 따로 있잖아. 독을 3 부여합니다. 익적 카드면 좋은 카드 아닐까? 독의 절반을 슬라임으로 변환합니다. 좋아 보이긴 하네요. 취약과 슬라임을 부여합니다. 야 이거 필요하다. 아 독을 슬라임으로? 해석을 서술했네요. 슬라임을 6 부여합니다. 독에 걸려있다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이 가진 슬라임만큼 인공물 빼기는 쉬울... 뭐야 이거 왜 0코스트...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한테 나오는 건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건가? 아 차세트 효과예요. 저 영어 못해요. 개못함. 인공물인 애들이 좀 그러네. 슬라임을 뺐습니다. 슬라임을 부여합니다. 드로우를 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창작마당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브루저 슬라임 4D를 줍니다. 정말 슬라임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걸. 예, 슬라임 바운드 맞습니다. 진짜 슬라임 된 것 같아. 그로우. 콤보 저거 태클 이라고 읽으면 되나? 10 데미지와 3 데미지
10댐 주고 반동 3댐을 입습니다. 랜더방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 좋은데? 들고 갈래. 슬라임을 하나 잃어버리고, 슬라임 슬롯과 신민첩을 교환합니다. 아, 힘민첩 2를 얻고 슬라임 슬롯을 잃어버립니다. 소비네, 소비. 이 카드의 코스트를 감소시킵니다. 진짜 딱 슬라임 컨셉도 잘 살렸는데? 뭐지? 시작할 때 너무 이상하게 이 모드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런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네. 브루저를 소환합니다. 3개시와 3플레이트 아머를 얻습니다. 서순했네. 뭐 이제 와서 서순 정도야. 전투가 끝나면 스폰된 슬라임마다 3 회복합니다. 지금 좀세 보이긴 해요. 체력 회복도 잘 되고. 다음 턴에 3 슬라임 크러쉬인데 이거? 3 에너지, 3 힘. 그리고 슬라임 크러쉬를 핸드에 추가합니다. 미러전인데? 아니면 원래 미러전만 가능하게 만들어놨나? 슬라임 크러쉬. 대사도 뜬다. 갓 모드 인정합니다. 44 데미지를 줍니다. 님 다음 턴을 스킵합니다. 익적 카드입니다. 안 좋은데, 졸라 안 좋은데. 슬라임 크러쉬. 컨셉에 먹혀버렸다. 이퀄라이즈. 7 데미지를 주고 7 회복합니다. 체력이 절반 아래일 때 2배의 효과입니다. 란 뜻인가? 익적 카드. 좋네요, 이것도.
슬라임병. 슬라임을 씹고요 합니다. 베놈 태클. 8 데미지를 주고 3 데미지를 스스로 입습니다. 독을 4 부여합니다. 10 데미지를 주고 3 데미지를 스스로 입습니다. 독을 6 부여합니다. 겁나 세네. 리칭 터치. 게임 블럭. 에너미의 슬라임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데미지를 5줍니다. 지금은 슬라임 그렇게 많이 쌓을 수가 없는데. 6 데미지를 전체에게 줍니다. 이거 완타 아닙니까? 이걸 또 완타다. 일단 베놈 태클 넣어놓자. 보스 자체도 딜 세게 넣어야 되고. 슬라임 크러쉬 선빵 칠까? 카드 너무 많이 집었네. 신나가지고. 슬라임 크러쉬 선빵? 선수 필승. 자신 있나? 크러쉬. 한 턴 날렸다. 드로우도 안 보고 그냥 날리네. 빰, 빰. 어? 괜찮아. 어차피 승천 아니라서 다 참. 네, morph all card in your hand. 핸드를 전부 변화시킵니다. 야, 이거 쩐다. 컨설트 플레이북. 랜덤한 태클 카드를 추가합니다. 1코스트 감소합니다. 이번 전투 동안. 완타 책.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완타북. Does in slime. 16 슬라임을 부여합니다. 22 슬라임을 부여합니다. 이번 턴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뜻인가? 근데 3코스트면은 이거 약간 슬라임 크러쉬 이런 거랑 같이 쓸 수 있으려나? 빅덱으로 가자. 빅덱이 대세지. 0 코스트 많아서 스네코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현재 돌 합시다. 현재 돌이 좋을 것 같아. 갓네코. 지금 0 코스트 너무 많아서. 엘리트도 조금 더 잡아볼까? 오야. 폼 블록케이드.
랜덤 슬라임을 두 번 뺐습니다. 방어도를 삼았습니다. 다르게 스폰된 슬라임마다 방어도를 3 추가로 얻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뭐라고? 작은 애들이 같이 때린다고요? 일단 이게 낫지 않을까? 지금 수비 카드 없는 상태니까. 캐릭터 3개 다 쓸까놨네. 슬라임 좀 더 부여할 수 없을까? 스플릿 리칭. 리칭 슬라임을 뺐습니다. 방어도를 한번 더 얻습니다. 근데 슬라임 슬롯이 4개밖에 없는데. 살짝 슬라임을 넷 얻습니다. 체력을 2 회복합니다. 조금 더 고코스트 카드들을 넣을 필요가 있어. 4 데미지를 두 번 줍니다. 태클 카드만큼 이것도 많다네. 완타 카드만 왜 자꾸 나오냐? 진정한 완타덱. 가갑. 살짝 퇴. 지금은 더 넣을 거 없죠. 이거라도 써야 되나? 두 번의 공격을 받을 때 슬라임을 씁니다. 근데 지금 슬라임 더 만드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저 치명적인 버그는 왜 어쩌다가 나왔대? 슬라임 크러쉬.
샘플링 릭. 뭐야, 이렇게 그냥 꽁으로 좋은 효과 보는 카드들이 왜 이렇게 많지? 전투 끝날 때 슬라임 마나당 체력 3 회복합니다. 22 슬라임. 6개시 굽 태클 8 데미지를 주고 3 데미지를 받습니다. 랜덤한 태클 카드를 추가합니다. 0코스트입니다. 1약화와 4슬라임을 부여합니다. Disrupting Slam 6 데미지를 전체에게 줍니다. 후 Do Not Intend는 뭔지 모르겠네. 아, 공격 의도가 없으면 두 번이요. 맞고 다시 채워야지 어쩌겠어. 3 데미지를 주고 2 독을 얻습니다. 힐을 두번 합니다. 사실 완성도가 높은 모드였습니다. 근데 좀 세긴 한데 승천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피 회복이 확실히 많이 되긴 한데, 최대 체력 60밖에 없고. 피니싱 태클. 적이 죽었다면 10방어를 얻습니다. 글쎄, 이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거라도 들고 갈까? 볶음. 콤보 태클. 얘가 자꾸 50골드씩 먹어요. 다 이코스트네.
슬라임 크러쉬 들어간다 임마. 딱 대라. 슬라임. 슬라임 수치만큼 추가 데미지, 수치 절반만큼 힐 됩니다. 디바이드 앤 컨쿼러. 12 데미지를 주고 랜덤한 슬라임을 뿌립니다. 슬라임을 사주고 EHP를 회복하고 카드를 뽑습니다. 이 코스트 쫄수와는 좀 092군님 반갑습니다. 지금 슬라임 소모하는 카드가 없는데 슬라임 소모하는 카드는 언제쯤 집을려나? 아, 칼치책이다. 방할 칼치책. 슬라임의 힐링 캠프. 살짝. 리콜렉트. 방어도를 실었습니다. 랜덤한 익저 0코스트 카드를 얻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레벨업 포텐시를 얻습니다. 모든 슬라임, 이게 필요한 거네. 레벨업. 이게 이제 슬라임 슬롯이랑 슬라임 능력치 올려주네. 이게 저거네. 조각 모음이네. 조각 모음이랑 축전기 둘 다 합쳐놨네. 타격 숨쉬면 안 될까? 신성이네. 아니야, 타격 치우자. 와이드 포커스님 걸로 감사합니다. 타격 극혐. 필 아워 페인. 필노페인 패러디네. 다음 두 타임 동안 HP를 너의 턴에 잃는다면 우린 함께 느낀다.
자헤디를 넘기는 건가? 근데 힐 하는 게 확실히 쉽긴 하다. 플레임 태클. 스터디 더 스파이어. 랜덤 스파이어 보스 카드를 핸드에 추가하고. 뭐지? 궁금하니까 써보자.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 어웨이큰드 원. 랜덤 업그레이드 어웨이큰드 원 카드를 내 턴 동안 없습니다. 난 깨어난 자가 되었다. 완전 잠든 자 아니냐? 아, 내 보이드. 적 전체 10 데미지. 다음 턴에 공격 의사가 없는 적에게 힘을 1 감소시킵니다. 네, 관로가 됩니다. 레벨업하고 필 아워 페인. 독에 걸려 있어야 저걸 뽑는데 독에 걸려 있지가 않네. 이거 인공물이라서 이거 쓰지도 못하는데. 아, 젠장. 아니, 인공물 니가 맞아. 콤보 테크. 여깄다. 컬티스트 뿔. 컬티스트 슬라임을 소환합니다. 와, 개꿀. 와, 카카악 슬라임이다. 카카악. 카카 슬라임. 8 데미지를 주고 이식 증가합니다. 와, 카카 슬라임 겁나 세다. 개사기인데 이거. 모드 자체가 이거 사기네. 사운드 겁나 귀엽다. 카카. 턴마다 1 힘을 얻습니다. 카카. 겁나 잘 만들었는데 이 모드. 이 모드 대박인데. 아, 이거 소환하면은 쟤네들 사라지지. 아, 젠장. 안돼, 내 카카 슬라임. 가봐. 가자. 카카 슬라임 개 좋은데 잃어버렸네. 다시 뽑자. 와, 저 카카 거리는 거 겁나 귀엽네. 카카. 다음 턴에 슬라임 크러쉬 들어간다. 야, 너무 커였고. 진짜 이러다 훅 갈 수 있겠다. 리사이클링. 턴 시작할 때 랜덤 익적 카드를 0코스트로 추가합니다. 좋은데. 팀워크. 7 데미지를 주고 마지막에 있는 슬라임이 X번 공격합니다. 아, 마지막에 있는 세 마리의 슬라임이 같이 때린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이게 제일 낫겠네.
플러스카 되고. 모든 0코스트 익저 카드를 손으로 불러옵니다. 하위모도 섞여 있네. 일단 요거 하자. 아스톨라베. 잼스트롤 잼베. 슬라임 모드입니다. 칼치책 모드 없나? 총. Feel our pain. 카드를 선택합니다. 복사해서 추가합니다. 뭐야, 이게, 뭐가 필요해? 짭도류. 아, 이것도 얻었네. 결국 가져왔군. 0코스트 익저 카드. 스플릿. 리치 라이프. 하운팅 릭. 샘플링 릭. 몇개 같이 볼수 있을 만한 건 있어. 근데, 핑핑이다. 당연히, 핑핑이죠. 0코덱. Feel our pain. 너의 턴에 HP를 잃을 일이 있을 때 제가 만든다. 아, 누구 파워 받았지? 가디언 파워. 다음 턴에 11블럭과 2 스트렝스를 얻는다. 분열은 안 됩니다. 파괴. 5 데미지 곱하기 4. 이펙트도 똑같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슬라임만큼 추가 데미지, 절반만큼 회복입니다. 스터디 더 스파이어. 젠장. 슬라임 크러쉬. 익저가 소멸입니다. 슬라임 걸고. 폴리빔. 빔. 8뎀 두번 줍니다. 다음 턴에 8뎀 두번 줍니다. 열. 프레스터 어택 10댐을 줍니다. 슬라임에 있다면 마지막 슬라임이 두번 공격합니다. 야, 이거 좋다. 산성혀. 슬라임을 부여할 때마다 독을 1 부여합니다. 이미 슬라임이면 1더 부여합니다. 독바짝 요거 쓰자. 관로우 가사입니다. 엘리트 좀더 갈까? 심호흡 능숙 광기. 넓거나 높다. 짭바르기.
팀워크. 게다굴. 슬라임 엘릭서. 슬라임을 추가합니다. 굽테클. 리칭 터치. 슬라임 더 부여할 만한 거 없나? 영 코스트 더 쓰기에는 드루가 좀 그래 보이는데. 자주봉아님 반갑습니다. 팀을 먼저 베타 써야 했나? 여러 번 때리면 되겠지? 아니다, 독 걸어놓고 여러 번 때리자. 이걸로 슬라임 크러쉬 복사해도 되겠네. 독에 걸려 있다면 드로우를 합니다. 어, 치약 안 걸었다. 하위모. 영 코스트 덱으로 약간 이퀄라이즈가 아 들고 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번 턴에 피 채울 수 있겠다. 태클로 피 먼저 빼야 될 것 같은데. 데카의 보호. 1 방어도와 1 아티팩트를 얻습니다. 랜덤한 파워카드를 다음 턴 손에 추가합니다. 0 코스트로 추가합니다. 필로 필아워 페인 들어있던가? 아 들어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네. 병 번개. 병 속의 슬라임. 맛있어 보인다. 11 데미지를 주고 랜덤한 릭 카드를 추가합니다. 슬라임이 걸려있다면. 이거 할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슬라임 거는 거를 빨리 가져올까? 살짝 아워 페인 또 있다. 헝그리 태클. 12 데미지를 주고 2 데미지를 받습니다. 랜덤한 영 코스트 카드를 추가합니다. 태클 덱. 일단 피흡 하나 더 넣을까? 피흡 하나 더 넣는 게
유지력에 도움이 될것 같아. 아이, 막돈다 가져가네. 저마가 300원 먹었어. 슬라임 슬롯인가? 심장가 보자. 뭔가 이 캐릭터는 크게 나가는 방법은 없나? 레벨업하고 팀워크, 조팸. 아주 좋아. 그로우풀, 슬라임 슬롯을 잃고 힌민첩을 이었습니다. 지금 방어도 올릴 수단이 너무 없는데. 브루저 슬라임을 X 타임 소환합니다. 딜 2만큼 이번 전투 동안 증가합니다. 있죠. 이거 수비 어떻게 일단 프리페어 아 이거 쓸걸 프리페어 여러 번 하기 뭐 아무튼 핸드에 잡고 가면 되지 웨스트넛 영코스트 쭉 쓰면서 웨이스트넛 저거 한번 더쓸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프리페어로 버티면서 다음 턴을 볼까? 영코스트 쭉쓴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코스트 다 달릴 때까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패했죠. 저거 되게 좀더 넣어놓자. 스터디 복사? 아이고, 저거 소멸시켰어야 했는데. 아유, 피었다. 피 회복 좀더 못하나? 어, 됐다. 이퀄라이즈. 피쭉 차네. 프로텍트 더 보스, 이거 있어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거 단두 번밖에 못 막는데? 이거 심장전에서 못쓸것 같아. 마땅한 수비 수단이 없네, 지금. 스트레이 굽.
이 슬라임을 랜덤한 적에게 부여하고, 아, 체력 잃을 때마다요? 내가 체력을 잃을 때마다. 자해 데미지로 슬라임 들어갈까? 딱돈이다, 딱돈. 뭐지, 뭐지? 치울 만한 거 없는데. 심장 일딜은 내 턴이 아니라서 안 되지 않을까요? 아, 내 턴이 아니네. 아, 내턴 맞네. 아이씨, 내 턴이네. 이거 버틸 수가 있을까?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퀄라이즈로 한타임 버티기야 하겠지만, 잠깐만, 죽었는데? 아니, 마요이님 반갑습니다. 띠용,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방어 카드가 너무 안 나왔나?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냥 좁힐까? 엥? 이걸 왜 2장이나 들고 와? 약간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유저 모드입니다. 어리석은 놈턴인데. 이까시 8블록을 얻습니다. 다음 턴에도 얻습니다.
다음 턴에 어떻게 버티지? 뭐 어떻게 버티긴 했네. 이제 달력. 달력 캐리입니다. 체력대다. 뭐지? Must absorb the heart. 저거 심장 때리니까 심장수액 쫄아서 위로 튀었잖아. 근데 프렌드 쉴드 넣으면은 심장 아, feel our pain 깨시. 심장은 역시 깨시지. 수액. 아, 인공물이구나. 너무 센데요. 창과 병폐가. 아, 뭐 얘네들은 원래 세지. 살짝. 에, 마탱이 간 놈들. 아니, 딜 센 거 봐. 니들 왜 괴를 때리니? 아, 왜 걔를 때려? 얘를 때려야지. 아, 잠만요. 한 번만. 한번 봐줘요. 연속 포션 다 빼야 되나? 슬라임 에임이 안 좋네. 허비. 이번 턴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래야 슬레임 빨아서 빛 채우지. 별 도움은 안 되네요. 이걸 인공물이?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역시 창과 방패 졸라 세네. 엘릭서를 일찍 먹는 게 나았겠다. 아 뭐야, 이거 슬라임 능력치 올리는 거였구나. 슬라임 크러쉬를 안 쓰더라도
아니, 에이미. 아니. 어떡하죠? 힘포까지 먹어야 되나? 에, 기존 첨탑하고 똑같네. 이걸 힘포까지 먹어야 되나? 예비작업 원래 2코스트짜리라서 발동이 안 돼요. 관로 감사합니다. 하위모로 못 불러옴. 내 30 슬라임. 인공불에 막혔어. 슬라임 깨진다. 아이고 고다고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지 이거 망했는데. 뭐 어떻게 하지. 우리도 분열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분열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방패 슬라임을 건다는 선택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러면 죽나? 48 죽네.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한 것 같지? 얘한테 이거 걸고 얘한테 이거 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맞잖아. 모두 이번에 하는 게 두 번째요. 아이고 암도님 구독 현장 감사합니다. 그죠. 너무 강해. 1! 짭! 호! 호! 피 빨아먹자.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 얘들이 훨씬 세. 브론즈 슬라임. 슬라임도 티어가 있구나. 브론즈라니. 골드 슬라임을 데려왔어야지. 브론즈 슬라임을 데려왔네. 슬라임 빔. 아이고. 펜촉. 슬라임을 4 부여하고 블록을 3 얻습니다. 슬라임을 2 부여합니다. 4번. 이게 낫겠다.
못 깨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저거 있다. 토리 있다. 볶음. 서순이다.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51댐 필노페인 51댐 자, 빨리 힐, 힐 하자, 힐. 힐 하자, 살아남자. 이퀄라이즈. 하나요? 빅교잉님 반갑습니다. 1댐 모델 의 어? 와 슬라임에서 에너지 뽑네. 아니 그보다 자나 뭐 방어도 오르는 거 없지. 어떻게 하지? 이거 못 살아남지. 이번에는 방법이 없죠. 미래가 없다. 저거 슬라임 싸이나? 도누의 파워 힘과 디펙트를 얻습니다. 랜덤한 공격 카드를 추가합니다. 5데미지를 줍니다. 독이면 독효과를 한 번 더 발동합니다. 아, 스파이크를 다음 턴에 썼어야 했구나. 아, 근데 전 턴에도 그렇게 했지. 그래도 죽었지만.
아씨. 1. 아니, 딱댐이잖아. 슬라임 약하네요. 슬라임 계약하네. 고동으로 슬라임 쌓아지나? 쌓아지네. 아 뭐야, 나 이거 왜 안 썼어. 이번에는 필 암호페인 써야지. 유즈풀 슬라임. 옆에 애들이 대신 맞아주는 카드가 있긴 있었는데. 42. 슬라임을 더 뿌려야 되겠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 죽었지. 어차피 죽었지. 이거 왜 하고 있지? 저 턴을 버틴다고 해도 그 다음에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피해받은 거 펜촉이랑 상관없는 고정 수치예요. 여기서 슬라임을 더 사야 되나? 뭐야, 슬라임 크러쉬 하나도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해도 죽지. 39. 장렬하게 천사였습니다. 찍. 그렇게 분열을 했어야지. 사기 모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